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마이맘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인기 아이돌 그룹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추기를 해보렵니다. 딱 1초. 최근에 제가 아이돌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추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촬영할 때 옆에서 맨날 아 그 왜 못 맞추냐고. 아니 엄마가 아는 노래는 막 쏙쏙 잘 들려. 저 노래 뭐 이러면 딱 맞더라고. 근데 마이린 진짜 못 맞추더라고요. 아니 못 맞추는 애도 있죠. 뭐 제가 잘 모르는 그룹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엄마가 촬영만 하면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와 함께 배틀을 해보랍니다. 아, 엄마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 이런 말 못하게 오늘 제가 이겨야 되는데. 마이린 이길 거예요? 이겨야죠. 엄마는 그래도 한 5점 정도면 그냥 선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공정하게 아빠가 문제를 냈거든요. 네. 어떤 문제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심히 떨려요. 최신 아이돌 그룹이니까. 네. 아 그래도 저희가 아는 거겠죠? 어떤 문제 골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총 외 문제를 맞춰볼 건데요. 그 전에 연수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아, 연수 문제도 있어요? 연수 문제 주세요. 마이린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아 엄마 이거 안 돼. 안 돼. 나는 너무 내 자꾸 생각나. 참 좀 심상해. 엄마 이거 춤도 아는데. 아니 엄마가 이거를 댄스 다이어트에서 보여줬어요. 집에서도 막 음악 틀어주고 연습하시고 그랬는데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순발력이 아직. 맞아요. 순발력이 딸렸어. 엄마가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이요? 네. 아, 나이 들어도 순발력은 좋을 수 있어요. 10대랑 40대는 다르잖아. 첫 번째 문제 이겼습니다. 연습 문제지만. 아유. 연습 문제 이거? 네. 아싸. 연습 문제는 잘할 필요 없다고요. 아 근데 연습 문제를 기선제 한번 빡 하고 이제 다음 네. 문제 본 경기부터 빡빡빡 이제 이겨줄 것 같아요. 가든. 이제 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 마이린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설마. 아니 실전을 왜 이렇게 어려워. 가사 틀렸어요. 미안해요. 딱 느낌이 오는데. 엄마 연패하겠어 이러다. 긴장하니까 더 안 늘려. 저기 밖에서 앉아있을 때는 음흠 막 이랬는데 어떡해요. 좋아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 어떻게 오늘 영패하겠어요. 엄마 네. 어떻게 목표 바꿨어 한 문제로. 한 문제? 어, 아, 너무 너무 줄었는데? 아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뭐야 이 노래 했나. 태어난 처음 듣는 노래인데? 아! 내가 아는 가수인가요? 우리가 아는 가수. 그리고 걸그룹 엄마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빈동댕. 아 진짜 그거야? 나 살짝 생각했었는데 아니죠? 이게 이거야 이게? 아니 이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아니 살짝 생각했었거든요? 아니겠지 하고 배포 안 했는데. 엄마가 춤을 잘 못 추지만 대충 한번 쳐봤거든요. 네. 애교를 봐주세요. 어? 엄마 목표 네. 이제 3점으로 올릴게. 아, 점점 목표를 올리는데? 아, 당연하지.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딴딴! 엄마 알았어. 엄마, 엄마. 엄마. EXID의 내일에. 네. 나 이거 기억할 수 없는데? 자. 말이야? 안 들어봤는데. 이게 사이드 노래야, 리나. 아, 2대1이에요. 엄마 지금 2점이야? 아싸.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길 거예요. 근데 오늘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노래 맞추기. 엄마가 과연 몇 문제 맞출까요? 엄마 지금 현재 2점입니다, 2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아! 트와이스 하트 체이커! 딩동댕. 와! 처음에 시작하는 따라따라당. 원래 엄마 생전 처음 듣는데. 아 그래요? 그 뒤에 뭐 예예 거기 하니까 알겠다 예. 할머니예요 알죠? 아 그럼 저는 지금 2대2입니다 빨리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나 이거는 방탄 페이킬러. 아니야 엄마 뭐야? 페이킬러.
아 예. 여러분 팬클럽은 제가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딱 듣고 바로 맞췄네요. 처음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처음에 약간 느린 노래. 이게 지금 빌보드 1등한 거죠? 네. 몇 대 몇이에요? 지금 3대 2. 3대 2예요? 빨리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주세요. 뭐고 이게? 할머니 제가 근데 점점 말투가?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엑소의 일렉트로키스. 땡. 아빠가 여기 아이패드 버튼에 샥 누르려고 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 네. 엄마는 이번에 걸어봅니다. 엄마! 워너원에 켜줘! 땡. 네. 아니야. 좀만 더, 좀만 더. 조금 내려갔다. 전혀 모르겠는데 엄마는? 전혀. 어, 전혀. 네, 대답은 전혀. 맞추라고, 맞추라고. 나 모르겠다고. 아빠님 혹시 내가 아까 말했던 답 중에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엑소, 아! 엑소 일렉트로키스. 엑소는 맞는데 제목이 약간 아, 틀렸어요. 엑, 엄마! 아! 엑소의 일렉트로키스. 아! 일렉트로키스래! 엄마, 시원하지? 좀 일렉트로, 일렉트릭, 아! 진짜 아쉽네. 그래도 지금 3대3이죠? 네, 3대3. 왠지 막상 막 가분위기인데요. 이제 내 문제 다음은 뭐 제가 다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지. 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근자감, 근자감. 여러분, 엄마 도대체 몇 점 내게 될까요? 와. 댓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엄마 벌써 3점이라고요? 네, 3대3. 아싸, 아싸. 일곱 번째 문제 주세요. 엄마, 여자친구의 밤. 아! 땡. 아니! 네. 레드벨벳 배드보이. 나 이거 여자친구 받으라고 그래? 엄마 이 부분밖에 모르더라고. 여자친구 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여자친구 밤 곧 나올 것 같은데 대기 타고 있어야 되겠어. 네, 그럼 여덟 번째 문제 주세요. 엄마 리니. 여자친구 밤. 맞죠? 5대 3이에요? 네, 5대 3이에요. 간발에 차였어요. 간발에 차. 점기에는 사라진 듯. 아. 그럼 아홉 번째 노래 주세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맞아, 맞아. 사춘기 거 그 목소리 못 알아듣다니. 아 이거 제가 딱 한 번에 바로 딱. 네, 6대3. 갑자기 눈이 간지러워요. 엄마 왜 그래요? 경기에서 져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엄마는 몇 점으로 오늘 마감하게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주세요. 뭐야? 엄마 이게 제목을 모르는 그 노래야. 엄마가 가수만 알 그 제목은 모르. 가수가 누군데? 내가 가르쳐주겠니? 아 가슴은 알려줘. 가슴 알려주면 어떡할건데. 아니 저 궁금해. 아 제목 힌트 좀 저 좀 주세요. 엄마가 제목만 모르거든요. 아니 일렉트로 키스는 뭔데 그럼. 걸그룹 노래인데 걸그룹. 아! 러블리즈 아츄? 와 맞췄어! 이거 맞췄어! 와! 되게 슬퍼요. 슬퍼요. 엄마가 슬프니까 저도 슬프잖아요. 는 무슨 죄야. 너무 신나요.
오늘 엄마가 이 노래 맞추기를 처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해서 그런 걸까요? 과연? 엄마는 엄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슬퍼요 갑자기. 슬프다규.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랑 같이 오늘 최신가요 많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진 건 진 거고 또 최신 노래를 같이 들으니까 아 엄마도 이런 노래 더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엄마 갑자기 평소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너무 친절해서? 너무 이러니까 무서워. 아, 빨리 방송 끝내야겠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뭐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댓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